예, 안녕하십니까. 아, 머드리 TV 영택입니다. 예, 아, 지금 오늘 공항에 나왔고요. 예, 자,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오사카로 가기 위해서. 예, 자, 지금 김장준 선수. 예, 아, 이게 지금 옆에는 또 정현수 선수.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수라고 합니다. 어느 소속을 알려줘야지. 오리온 팀에 지금 2007년생 정현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자, 봐요. 지금, 아, 김장준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 테니스단 김장준입니다. 야, 웃어. 자기가 몇 번 했다고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아, 김장준 선수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은 거에 어떤 분이, 김장준 얼굴 쎄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예.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머리를, 야, 한껏, 야, 깔끔하게 지금 잘랐어요, 예. 김장준 선수는 작년에 오사카 갔었죠,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됐지? 단식 3회전 복식 준우승. 단식 3회전 복식 준우승. 요거 뭐,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단식 3회전 복식 준우승. 그죠? 아, 올해는 어떻게? 뭐를 4강. 목표로? 4강을 목표로. 그렇지. 작년보다 그래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경험을 예. 더 하고 했었으니까. 4강을 목표로 하고. 그 정현수 선수는 작년에 오사카 안 뛴 거야? 못 뛴 거야? 안뛴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안 뛰었다고? 퇴전 아 그게 안뛴 게 아니라 못뛴 거지 뭐. 안뛴 거는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안 간 거고. 아마 둘이서 지금 오리온 팀 지금 둘이서 해가지고 복식이 성적이 좋았어, 그지? 일단은 뭐 정현수 선수는 이더키베를 지금 복식 우승했고. 김정준 선수는 뭐 안 뛰었고 시합이 뭐 레벨이 조금 뭐 본인에 비해서 뭐 좀 약했는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회가 그래도 큰 대회예요. 요게 이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우승한 사람이 몇 명 없어. 일단은 정현수 선수는 뭐 요번 대회 가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이 배우려고 이제 배우는 거 말고 배움도 좋은데 이제는 보여줘야 돼. 연습 때 좀 많이 저거 하고 이제 보여줄 때도 됐다고. 고이 이제 내년에 호주오픈을 나가려면 이제 요 이제 연말에 대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줘야지, 그지? 자꾸 뒤로 가지 마. 뭐 자신 준비됐다며. 왜 자꾸 카메라에서 자꾸 뒤로 멀어져. 오래 가니까 또 긴장이 돼? 나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뭐 설정을 해놔야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16강이면 2회전 통과 아니니? 그게 몇 도로였지? 64. 아, 64도로. 오사카는 좀 커서 64도로. 아, 둘이 복식을 하니까 이제 뭐 몇 강까지 간다고? 우승. 아, 작년에 김장준 선수가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 그 호주 선수 데리고 장준이가 이제 리드를 해가면서 장준이도 그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내일 또 바로 시합이지만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지금 뭐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오사카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답니다. 근데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덥네. 아니 너무 후덥지근한데? 와, 날씨가 너무 습해요. 와, 일본에서 택시 잘못 탔다가는 아주 폭탄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왔는데 왜 기억이 하나도 없지? 작년에 저희 잘 엮어가지고 가운데 피고. 한국 선수들은 아마도 먼저 가 있을까? 우리보다 일찍인가? 아, 그래. 호텔에도 체크인하고 트레이닝장 나가면 아마 다 만나지 않을까. 자, 대회 이틀째입니다. 예, 어제 본선 그 대회에 그 한국 선수들이 전부 한 7명이 왔는데 정현수 선수하고 한 몇 명이 졌습니다. 이대전에서 한 여기 지금 예. 아, 지금 김장준 정현수. 이대전에 정현수 치고요. 네. 출발할 때 목표가 몇 회전이라고 했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준현 선수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저 안쪽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서 도로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아, 이거 유튜버의 삶이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사람들 보는 것도 의식도 이게 참 많이 돼. 이렇게 옆쪽으로 쭉 돼 있고요. 자, 여기는 코트장이 이렇게 베이스라인 요 뒤쪽으로 철목 쪽으로 이렇게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뒤쪽에서 게임을 보기가 편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두 판 정도, 많지는 않지만 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좀 코트장 만들 때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메인 코트, 센터 코트 들어가는 쪽입니다. 센터 코트. 네. 여기는 스트링 매는 곳. 역대 우승자들 여자, 남자. 자, 우리 남자 선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니어 선수들, 예전에 전웅선, 김선용, 예,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있었고, 다 할만한, 지금 막 선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우, 키리오스도 우승했습니다. 여기서 키리오스니, 키리오스가 테일러 프리츠, 루드도 우승했었네요. 루드, 마이클 모어. 자, 여기는 센터 코트입니다. 센터 코트가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네? 자, 센터 코트. 우리나라에도 너무 올림픽 공원만 좀 의존을 하는데, 네, 이런 코트가 좀 몇 개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도심 속 안에 이렇게 코트가 있어가지고, 저기 저쪽에 이게 투어 대회도 여기서 하거든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짜네. 방에서 딱, 예? 집에서 대회 3일째 지금 이제 김장준 선수하고 노호영 선수가 단식 2회전을 지금 승리했고요. 노호영 선수는 복식도 이제 2회전을 이겼습니다. 김장준, 정윤수 선수가 이제 복식 2회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녁 지금 거의 6시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 게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까지 게임을 합니다. 지금 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이 250짜리 여자 투어대회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네. 코트장 표면이 조금 빨라요. 새로 깔질 않아가지고, 안 깐지 오래돼가지고 좀 페이스가 빠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깔고 있대요. 일본도 돈이 없답니다. 지금 벌써 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5월이.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하게 이게 완전 도심이거든요. 도심 속에 코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게임 집중해.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민원이 아마 들어가서 시끄럽다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게임 영상은 좀 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회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복식을 마지막 한 7시 넘어까지 했는데 졌습니다. 오늘은 그 김장준 선수하고 노호영 선수, 노호영 선수는 이제 복식도 남아 있고요. 김장준 선수는 단식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게임이고요. 프랑스의 중3 나이인데 82 정도 하는 흑인 선수입니다. 이제 오늘 이기면 이제 8강에 올라가게 되고요. 버스에서 항상 내리면 요 공원 지나서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테니스. 아니, 보지 말고 가. 왜 자꾸 뭘 봐. 왜 정현수 뭐 얘기하고 싶어? 아, 이렇게 선수들이 저렇게, 예, 항상 똑같아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시합장 나온다고 어디 뭐 구경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을 가는 거는 뭔가 시합이 다 끝나고 뭔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가는데, 예, 시합 중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영상도 뭐 계속 찍고 싶지만 또 그러지도 못해요. 시합 지면 또 시합 진 대로 또 기분이 또 안 좋아서 또. 노호영 선수입니다. 노호영 선수. 카메라 바뀌었지? 인스타 360이라고. 네. 어? 라이브 하고요. 아, 라이브가 아니지. 유튜브 이제 나중에 브이로그.
지금 노호영 선수 너무 자주 봅니다. 예, 캐나다하고 US 오픈에서 보고. 네, 그리고 자, 오늘 어때? 오늘 컨디션. 오늘 네, 괜찮아. 좋아요. 이따가 봐, 안에서. 나 그 공 좀 빌려줘. 너 써야 돼. 아, 너 써야 돼. 오케이. 쓰고 나중에 빌려줘. 저 뭐냐, 캐나다에서 그 벌칙 영상에 편집돼 있던데. 벌칙 영상? 네. 어, 아닌데? 벌칙 이거 했던 거? 아, 그걸 원했구나, 허영이가. 어, 머리 굴리는 거. 아, 머리 굴리는 건 안 나왔다. 참, 그거는 안 나왔을 거야. 이미지 관리를 해주세요. 아, 그래. 우리 PD님들이 다 그거 생각한다. 그거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거 영상은 있겠지. 그? 오늘 대회 5일째인가 6일째인가 이거. 어, 5일째냐 6일째냐. 5일째.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그림으로 맨날 하니까 이거. 아, 이거 영 헷갈리네. 아, 자, 노영 선수. 와, 지금 8강입니다. 아, 복식 4강? 네. 와, 복식 4강까지. 작년보다는 지금 좋잖아, 그지? 네, 작년보다. 와, 그러면 지금 랭킹 이제 올라가겠네, 좀. 네, 좀. 좀인가? 그래도 복식 4강하고 주니어는 복식 점수도 같이 주니까. 네. 아, 김장준은 왜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 저. 네? 김장준 선수. 아, 지금. 한국에 지금 원투펀치. 야, 한국에 지금 원투펀치 지금 아,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둘 다 이길 것이냐, 한 명만 이길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질 것이냐. 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 지금. 어? 둘 다 이길 것이냐. 김장준이 지금 카메라 한번 비치고 싶어가지고 옆에 사고 온 거 봐, 지금 앞에 가다가. 아, 정현수. 아, 일찍 떨어지고 연습만 지금 죽으라고 하고 있고. 자, 김장준 선수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은 게 뭐 어떻게 좋은 건데? 아침에 속을 확실히 몸이 상당히 가벼운 걸로. 아니, 화장실을 하루에 한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어. 몇 번을. 아니, 뭐 어디 뭐 이게 안 걸치고 그냥 먹으면 바로 그냥 쑥 나오나 봐, 그냥 바로. 이거 어? 그냥 이거. 먹은 즉시 그게 그냥 바로 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 아, 자, 여러분.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김장준 선수가 8강에서 아, 영국의 아, 번딩, 한국계 영국 선수인데 아, 그 선수한테 8강에서 졌습니다. 아, 그래서 급하게 지금 김장준 선수하고 정현수 선수는 이제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스케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장준 선수하고 정현수 선수는 아까 중국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아, 6시 한 50분인가 그랬는데 아,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오사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네,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